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또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어제 하루 그리고 밤사이까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모두 다 마켓 시그널에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CPI 발표부터 어제 있었던 TV 대선 토론까지 오늘 그대로 뉴욕 증시에 다 작용이 됐던 모습을 고스란히 높여볼 수 있었는데요. 간만 보내왔던 시그널들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오랜만에 다 같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강보합 마감하는 데 그쳤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2.17% 그리고 1.07% 상승을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확인한 이후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V자형 그런 체크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밤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CPI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있었습니다. 일단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CPI 그 자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좀 안심시켜주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수요일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으로는 대체로 다 올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대형주의 상승 덕분에 V자형 회복을 그린 하루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이날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작용을 했겠지만 젠슨 왕 CEO가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테크 컨퍼런스에서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밤 사이에 8% 이상 급등했고요. 다른 M7 종목도 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밤사이에 8.15%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생성형 AI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고 데이터 센터 너머에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 여전히 있다는 그런 뜻을 시사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한국 시장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TSMC 매우 훌륭하지만 필요할 경우 다른 업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금 최신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전자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은 출렁임을 받았던 것은 과연 이 생성형 AI가 수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젠슨 왕 CEO는 지금 엔비디아의 칩은 인프라 투자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익을 얻기보다는 더 먼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날 빅테크의 분기별 자본 지출이 그래프로 표시가 됐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분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모멘텀과 뒤섞여서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주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주 이틀째 좀 미끄러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밤사이에 0.71% 하락을 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팔았습니다. 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11%까지 축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모건 스탠리도 장중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0.42% 그나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동종 업계 다른 종목들보다 고평가돼 있다라는 게 이 투자 의견 하향의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코어 투자은행의 주가는 0.97%,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가 에버코어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평균 이상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은행주 이틀째 대체적으로는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종목들별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이오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며칠 전 저희 마켓 비하인드 시간에 지금 바이오 관련된 컨퍼런스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와 별개로 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노바티스 스위스계의 제약회사가 되겠죠.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밤 사이에 1.36% 하락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지금 노바티스의 성장 동력은 좀 약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반면 바이킹 테라퓨틱스 밤사이에 11%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JP모건이 이날 처음으로 비중 확대로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커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GLP-1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난데 경구용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실험에 나서고 있죠. 이 부분을 주목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였죠.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번째 대선 TV 토론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언스 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 주식 관련된 흐름 지금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가 판정승을 얻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이에 따라서 해리스 관련주는 오르고 트럼프 관련주는 내리는 모습 수요일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하면 대표적인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태양광주들 굉장히 큰 움직임 보여줬고요. 반면에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트럼프 미디언 테크놀로지 10% 이상의 급락세 나왔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의 무슨 대통령처럼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좀 토론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코인 가격이 토론 시간 내내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함께 밀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들까지는 지금 포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은 오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전월 대비 예상치보다 조금은 높게 나오면서 빅컷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빅컷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빅컷을 반영해서 가파르게 하락했던 2년물 국채금리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656%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국제유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2.37%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배럴당 $67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만 이날 에너지 종목들은 함께 오르지 못했다는 점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제금값, 지금 빅컷 가능성이 좀 크게 줄어들면서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